아우 나가 막 그 얘기했다 바보 됐잖아. 무슨 놈이 장기구강이 아니다. 아우 내 진짜 남산 안 갔던 놈이 이긴다고. 아 나 돌아버리겠다니까. 나 공항 가서 나 그 얘기했다가 말하기 싫더라고. 아유 안 가본 사람 뭘 내가 어떻게 하겠어. 그거 말았지. 아니 어떻게 대학 500m 100km 구간 단속 끝났수다. 기나저나 소가수다. 아 그럼 막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랬어. 아니 백두산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백두산도 안 가본 사람 있어. 내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백두산도 안 가봤냐고.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도대체. 아니 제주도 가면 한라산 안 가냐고 물어봤어. 아니 한라산도 안 올라가 봐요. 잠시 후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무. 되게 싫어하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하는 얘기지. 아니 나 그래서 아니 백록담에서 수영도 안 해봤냐고. 어?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요. 아니 아버님 막 백록담 가면 사람들이 뭐 물이 맨날 무슨 뭐 잔디 깔려 있는 걸로 알아. 야 지금 비 오면 난리나. 여름에 맨날 물고 있어. 겁내. 야 그 전두환도 거기서 수영했어. 아 물론 잘 모르겠지. 아니 아 진짜 특전사 애들 거기 아니 맨날 거기서 1km 알면서 그래. 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. 살짝 어떻게 보면 다 그 아우님 안 돼. 그러니까 그 안 내가 가본 것처럼 얘기한다. 그지? 안 가본 것처럼. 그지? 하긴 뭐 대전 살면서 저기 어디죠? 저 본문산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사람 있더라고. 내 나 봐. 그렇지. 아이 그러니까. 약 500m 앞 성냥 점심 돌아쓰나야. 눈이 막고마 점심 게게 이기서 눈 헛설 붙여 땅 가게 맞음. 아 그럼 총이었죠. 그러니까 내가 봐도